하나하나 개별 포장해서 진공 포장해서 저 물속에 넣어갖고 이렇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. 안녕하세요, 수학과입니다. 전화 좋죠? 어제도 전화는 지금 시기가 가장 좋습니다. 우위도 좋고 살도 통통해서 크고 뼈를 발라서 이제 먹으면 특히 좋은 거거든요. 전화 통통하죠? 딱 봐도 통통합니다. 숭어하고 제빵어, 방어, 숭어. 아, 숭어 좋습니다. 방어대. 제빵어 진짜 통통하죠? 맛있습니다. 지금까지도 제빵어 나오면 수온이 많이 올라서 아직까지도 20도가 이하로 안 떨어졌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제빵어도 아직 나고 방어도 나고 숭어는 지금 뭐 말할 것도 없이 좋고. 하얀산 돌돔 벤치 사이즈. 사이즈도 좋고 비큐 두 마리 정도 올라가는 사이즈인데 많이 잡혔어요. 30-40kg 들어왔는데 30몇kg 들어왔는데 진짜 좋습니다. 수족관에서 잘 안 보였는데 윤기가 잘 자라죠. 살도 빵도 이리 좋아요. 살이 작지도 않습니다. 한 500g 내외로 나가서 찢어 줬습니다. 지치 강성도 가을에 제일 제철이죠. 빵이 엄청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잡히기 시작하는 일반 뱅에도 이거 하루로 잘 구경하기 힘드신데 지금 시기에 딱 어장에 많이 들거든요. 통통하죠. 그리고 국바리도 사이즈가 너무 좋습니다. 아, 국바리 좋죠. 국바리도 한 20kg 있는데 다양한 어종이 많이 잡힙니다. 그리고 붕장어 특대 사이즈. 작은 거 아닙니다. 진짜 크죠. 1kg 두 마리짜리. 두 마리 넘는 것도 있는데, 한 마리는 뭐, 800-900짜리도 있는데, 보통 택배는 두 마리짜리로 보내드려요. 제일 먹기 편하고, 뼈도 덜 씹히고. 너무 커도 뼈가 씹히고.